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20개, 30개 정도의 한국에 없는 전 세계의 신기술, 신산업의 소식을 전해드려요. AI넷에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혹시라도 텔레그램 사용하시면 텔레그램에서 검색에 들어가서 유엔 미래 포럼 또는 AI넷을 치면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안녕 한번 글자만 쓰고 나면은 아침마다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텔레그램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돼요. 인공지능 누가 1등 하는가?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AI 기술에 40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고, 뭐, 5,5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이 설립이 되었어요. 지난 10년간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 선두를 달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중국보다 한 3배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는 아무튼 CEO, 그죠? 리뷰 타나시 CEO가 10년간 AI 분야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AI 관련 일자리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다양한 국가들의 AI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당연하겠죠. 가장 이제 따라오는 게 중국입니다. 미국을 따라오는 게 중국, 그다음에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한국, 이스라엘, 독일, 일본, 호주, 10개국이 AI 개발에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영국은 AI 분야에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은 AI 채무, 재능 부족에 비해서 그저 뭐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AI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BMW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BMW 공장에서 자동차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AI는 또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양날의 칼날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새로운 기회도 많지만은 사이버 보안이 위협되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다라고 엔비디아의 CEO가 제이슨 황이 이야기했습니다. AI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AI 인재 투자 유치 전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44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고, 지난 한 해에 5,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나왔다. 한 해에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미국이 AI 최대 투자, 중국의 3배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에 연간 한국 예산을 쓰고 있다. 440조 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기술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다른 국가들도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 AI 강국이고, 다양한 국가가 경쟁하고 있고, AI의 양면성이 있고, AI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죠? 투자 유치는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로 바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 바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한국도 들어가 있네요. 10개 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AI 기술에 민간 투자가 3,300억 달러, 440조, 뭐 그다음에 AI에 대한 7천 7만 1천 어 7만 1,000개 일자리 이런 게 나왔고, 2032년이면 2,745억 달러, 즉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한국 예산에 그죠? 뭐 비슷하다. 3분의 2가 AI에 투자되고 될 것이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2년에 2,745억 달러, 그죠? 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한국 예산보다 많습니다. 한국 예산 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하죠. 예, 국가 예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전부 AI에만 투자되는 거죠. 그게 미국입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투자가 2022년보다, 그죠? 23년 쭉쭉쭉쭉 늘어가지고 2032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전부 다
도표를 그죠?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도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보고서에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동차 공장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가 이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AI가 전부 다 들어가서 인간의 일자리도 뺏어가기도 하고 인간의 일자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이 또 위협도 될수 있다라고 이제 로봇 엔비디아 CEO가 이런 보고서를 그죠? 예, 열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로봇을 이렇게 많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AI는 지금 대세입니다. AI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한국 국가 예산만큼 인공지능에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요. 우리나라도 10대 강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죠? AI 최대 투자는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최대 투자 중국의 3배를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등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박영숙 미래 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